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클리핑 5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방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정치 클리핑. 예, 실시간 시청자들이 무려 동시 청자 만 명을 저희가 저번 주에 달성을 했죠. 예, 이번 주에는 더 강한 멤버로 저희가 좀 보강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촛불의 명 스타죠. 사회로 오셨던 노정열 우리 방송인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수타 짜장면은 좋아하는데, 네. 스타 별로 안 좋아해요. 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우리 1당, 2당이 이제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이제 스토리가 있는 각 분야의 스타급들 인재 영입을 했는데, 사실 인재 영입은 잘못하면 인재 사태가 나요. 그래서 뜻은 좋지만, 네. 사실 정당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1, 20년 한게 아니라서 이제 해방 이후에 헌정이 한 7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1당, 2당은 영입은 하되 꾸준히 자기 당에서 커오고 열심히 정책 개발한 청년 동지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사실 반 이상 못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정당을 잘못했다는 것의 방증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스타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종원 PD 덕분에 역사적인 촛불 집회 그래도 6번 사회를 본 초반기 6번 그 초반기 6번이 가장 많이 나올 때, 200만 십자가 촛불 집회. 마지막 정리 집회까지.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고생 많이 아닙니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덕분에. 제가 박근혜 농단은 못 나갔어요. 한 번도. 왜냐면 그때 제가 TBS 노정열의 주말이 좋다가 6시, 8시 생방인데 네. 코너가 시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녹음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 TBS 기자들이랑 현장 연결은 했는데 네. 제가 한 3개월 가까이, 5개월 가까이 뉘어졌죠? 탄핵 제대로 될 때까지. 못 가니까 일부 우리 국민들께서, 야, 노정열이가 한두 번은 나올 법한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는 분들은 제 라디오를 안 들으신 분들.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아, 노정열 씨, TBS MC에서 좋아요. 그래도 연결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원은 풀었습니다. 왜냐면, 네. 환희 되더라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이나 뭐, 4대강이나 국부법 촛불 때는 그래도 제가 시간 되면 사회를 봤었는데, 그 박근혜 이명박 국정농단이라는 중차에 대한 5개월 동안에 한 번도 사연을 못 봐가지고 화병이 나고 속이 터져 죽겠는 거야. 내 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 새끼 변절했나? 변신했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이번에 검찰 그때 제가 당시에는 보여줘서. 좀 주최 측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막 시민 굉장히 경계하는 것들이 그렇죠. 예. 있었어요. 예. 성격이 좀 그때 달랐죠. 3년 전과 이번 조금 검찰 이번에는 이후 어떻게 촛불이. 보면 더 순수한 시민들이었고. 교육본부터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번 거는. 3, 4년 전 거는, 그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 수백 개가 모여서 지도부도 있고 사령탑이 있었다면, 우리는 온 국민이 다 개싸움 사령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노정열 방송 선배님 잠깐 모시고 오늘 좋은 방송 할 거고요. 김성애 소장님 자기소개하려고 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뭐. 예, 정치 재밌었습니다. 클리핑의 스타, 우리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님, 예, 오셨습니다. 예. 뭐, 할줄 아는 게 이제 개근상밖에 없어서, 제가 초중고등학교 12년 개근. 진짜요? 예, 초중고등학교 12년 개근 했고,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냐. 유튜브 경쟁 프로그램인데, 김용민의 네. 정치부심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고, 아유, 정치부심은 경쟁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큰 선배 영향력이 있는 더 좋은 프로죠. 저희는 항상. 아, 예. 잘하시네. 갈수록 인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항상 낮은 자세로. 저희는 이제, 딴거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언론에서 민주당 죽어라, 문재인 대통령 죽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죽어라고 민주당만 찍자. 죽어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 사실, 대놓고 방송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오늘 두분 모시고요. 오늘 주제가 좀 셉니다. 윤석열 아내 주가 조작으로, 주가 조작도 과연 조국 가족 털듯이 검찰이 털 것이냐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민주당만 빼고라는 글을 썼던 임밀희 뭐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임밀희 연구 씨, 교수. 임밀희 씨라고 할게요. 뒤에 욕나갈 뻔했어요. 시답에. 욕나갈 뻔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임밀희 씨 하고 욕나갈 뻔 죄송합니다. 임밀희 씨 그럼 임밀희 씨가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 누가 이런 말에 가장 그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냐? 그런 걸좀 알아볼 것이고. 지금 외구들이 외구 통합들이 공천 물갈이가 그러니까 외구 물갈이가 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외구들이 다시 헤쳐나갈 것이냐 그것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아무래도 제가 이 노정열 선배님 두 분 다 제 선배님이에요. 어, 어떻게 진짜요? 보면 제가 73, 72, 71, 네. 아, 123 호적 조건 네, 호적 저희 깠는데 7123. 어 우리 노정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TBS에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촛불 집회 보실 때 정말 고생하신 게 촛불 집회가 8시 안에 끝나야 되는데 왜 8시부터 TBS에서 방송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방이, 예. 그것도 생방이라서 펑크를 낼 수가 없는 빵꾸라고 해주세요. 예, 펑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촛불 집회 보시고 빠져나가는데 말해도 늦지 않으셨어요? 예, 거의 한 5분 전, 10분 전까지 도착했습니다. 어, 그렇게 위태롭게 늘 사회를 봐주셨는데 어, 우리 좀 짓궂어 먹을게요. 우리 노정열 선배님 고생 많이 하시고 검찰 개혁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우리 200명 때부터 사회를 봐주셨는데 점점 좀 많은 국민들이 늘어날 때 좀 무서웠죠? 저는... 무서웠죠? 어, 좋은 무서움이죠. 어, 좋은 무서움. 경외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와, 이 민중들의 와, 저도 그런 거 느꼈었거든요. 올해가 이제 5월 23일이면 노무현 대통령 11주년이거든요. 그 2009년도 봄에 헬기 띄워서 정말 어떤 표현 참 고인한테는 욕된 표현인데 그 기존의 기레기 언론들이 한 행태가 헬기 띄어서 경마장식 보도로 진짜 쥐잡듯이 그 봉화마을부터 검찰청까지 고속도로를 다 따라가면서 한 사람을 인격몰이 한 걸 보면서 어, 정말 이것이 개혁이 안 되고서는 어, 우리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지만 정의와 사법개혁, 정치개혁과 민생과 경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경제가 이명박근혜 때 수많은 비리와 정경유착, 짬짬이가 얼마나 횡행했습니까? 이것이 사법부에 가서도 이번에 말하겠지만 인재근도 풀러나오죠. 국정농단했던 사법부들 지들끼리 안태근 죄송합니다. 인재근은 어, 죄송합니다. 어, 큰일 났어요. 네, 이건 편집해 주세요. 예, 아니에요. 생방송이니까 네. 제가 바로 잡아주면 돼요. 네, 인재근 의원께 죄송합니다. 예, 민당의 훌륭한 의원님이시고 안태근 확 풀어준 걸 보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이라고 기껏 겨우 기소해서 넘겼더니 풀어준 거 보세요. 그 사법부도 성창호나 이런 애들 다 네, 성창호까지 해서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때 한 2주, 3주부터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3년 전 국정농단 당시로서는 3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4년 전이지만 아 이거 불이 붙겠다 되겠다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만약에 가운데 있던 국회의원 제3지대에 있던 분들이 네. 만약에 이쪽 편을 잘못 들었다가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오명을 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붙는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어느새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모셔갖고 우리 노정열 선배 검찰개혁 될 거 믿었고요. 이번에 지금 뭐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에서 반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코로나 사태 해결되고 그다음에 실제 이명박근혜 9년 반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2년 9개월 정도 비교를 해보면 딱 나와요. 경제 수치를 보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김성희 소장님 정치 클리핑 벌써 대충 시청자 몇 명인 줄 아시죠? 보고 계시나요?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네. 대충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200명인데. 3000명 이제. 예, 5000명이에요. 엄청 예, 지금 5000명 지금 2시 8분밖에 안 됐는데. 8분 만에 말 조심해야 돼. 예, 아니에요. 우리 조심하지 말고 막 하세요. 예, 이 방송에 아니 막말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막말 담당이라서 예, 저는 뭐 검찰이 이미 저 죽이려고 뭐 해도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뭐 잃을 게 없어요. 이렇게 깨끗이 살아오신 아니, 분이 있구나. 조국 교수님 깨끗이 산 게 아니라요. 그냥 가면 돼요. 아니 조국 교수님도 털면 나올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털어서 내가 나올 아니,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털어도 나온 것도 없지만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조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털면 그냥 사나우면 돼. 어 그래? 어 미안. 어 사나우면 돼. 아니, 우리 저 40만 우리 구독자들은 두고 어디에 두고 사나를 하실라 그래. 아니 사나한다는 게 그래. 괜찮아! 어, 난 같이 싸워! 안 그랬어! 그러면서. 아무튼, 뭐, 네. 이종원 PD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야말로 스타가 더 되는 거고. 그렇죠! 날 키워! 날 키워! 40과 영치금은 넣어드릴 테니까. 네, 네 어쨌든. 걱정 말고 들어가시죠. 네, 지금 막 포털에서 윤석열 아내, 김경인,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가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성현 선생님, 이 사건에 어떤 김성현 선생님이 보는 내용을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네네. 있으니까 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어떤 내용이시죠? 일단 뉴스타파 어떤 내용이죠? 네. 뉴스타파 보도 뉴스타파에 나왔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뉴스타파를 꼭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한 20분 정도 되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약해서 일단 스포가 있어서 재밌는 얘기가 말씀드리면 네. 도이치 이 자동차 모터스 이게 BMW 수입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미니 네, 미니는 독점 수입이고 BMW는 일부 수입하나 하여튼 예, 나름 이제 건실한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우회 상장이라고 이제 다른 회사에 얹어갖고 그 뭐 인수합병을 예, 하다가 예,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생각만큼 안 나오고 2천 원대로 떨어지니까 회장이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권 회장님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다가 선수를 만났어. 선수라고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이제 소위 말해 주가 조작하는 예. 선수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자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본인 주식하고 그다음에 작전을 하려면 주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주식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대는 사람들 쩐주라고 하죠. 쩐주. 이 방송에서는 전주라고 하던데요. 예. 다 우린 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주 중에 한 사람이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예, 김건희 씨. 아, 김건희의 또 장모가 전주 제 오리지널. 그 이제 원래 그분이 돈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네. 투자한 장본인은 윤석열 씨 부인인 김건희 씨이고 투자를 했을 당시에는 결혼 2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 예, 예. 시점상으로는 그래요. 아, 결혼하기 전에. 예. 이게 2010년 사건 아니에요? 제 알기로. 그 정확히 지금 연도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이 맞을 거예요. 여튼 결혼 2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른 또 전주가 있고 여기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아 증권회사의 증권 리포트가 좋게 나와야 돼요. 아 이 회사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증권 저널리스트 예, 그렇죠. 이렇게 막 떠드는 애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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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향후 주가 전망이 좋다든지 예. 증권회사 한 군데 껴있고 솔로몬 중문회사 하는 데 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저널리스트 기자가 또 껴들어야 돼요. 그래서 머니투데이 기자가 인터뷰에서 본인 얘기를 하던데 아니 뭐 만난 건 사실이고 뭐 인터뷰하면서 연을 맺었는데 그 뒤로는 회사 그러니까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회사 뭐 협찬받고 이러면 사실 뭐 보도자료 나오는 거 정도 보도해주는 게 뭐 큰 뭐 저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제 방송에도 떠들고 이렇게 해갖고 그 제가 이번에 또 깜짝 놀랐던 게 경찰이 이걸 다 수사를 했는데 내사를 한 겁니다. 내사를. 내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천 원이던 게 8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4배로. 거의 4배. 네, 4배가 올랐고 여기서 누가 팔고 샀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여기부터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내사를 해놓고 금감원에다가 이러저러한데 내용 좀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린 검찰하고만 거래. 안 돼. 라고 해서 내사를 종결한 건입니다. 아, 그 내사가 지금 종결되어 있는 것을 그 서류를 이 보고서를 누군가 익명의 제보자가 뉴스타파에 던졌고 뉴스타파가 이 내용을 다 밝힌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 권 회장하고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또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부인과의 10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거래들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 이분이 하시는 회사에서 그 전시회를 기획하는 일을 하거든요, 부인이. 예. 그러면 그 기획을 할 때마다 도이치모터스에서 8차례인가 협찬. 스폰서로 협찬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주식도 남들이 산 거에 비해서 훨씬 싼 가격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인수를 받, 이렇게 내부자라고 하면 또 걸리나? 하여튼, 예. 그 공개되지 않은 주식을. 도이치모터스가 있으면 도이치모터스 파이낸스가 있어요. 파이낸스 뭐 한다냐면 차 사면 할부해주는 데서 현대 이거 뭐 자동차가 있고 현대 캐피탈이 거의 다 있어요. 그거 완전히 그냥 꿀 빠는 거거든요. 사면 같이 생기는 거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김건희 씨가 취득하는 과정도 좀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사건 해결 이런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이게 제가 좀 요거에 대해서 알면요.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 비상장일 때요. 그 우회 상장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코스닥이라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부 돈이 들어가고 하여튼 작업을 해요. 선수들이 붙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이 딱 되는 순간 내가 주주야. 내가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만약에 30%를. 근데 아까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1년 후에 이 주식을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만약 100만 주를 2천 원에 1년 후에 파는 것보다 100만 1년 후부터 내가 팔 수 있는데 주가가 좀 올라 자기 생각은 한 5천 원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1년 자기가 생각할 때 2천 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선수들이 붙고 거기에 저널리스트 증권사 뭐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붙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결국은 피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건실해서 주가가 정말로 4배가 뛰었다 그러면 좋은 회사죠. 근데 이게 억지로 누군가가 자기 주식을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은 덩달아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쪽박 차고 나오는. 아, 그래서 참 그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8,000원 정점을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찰이 들여다본 내용으로는 거기에서 다 정리하고 털 걸 털은 것 같고 주식이 갑자기 4,000원으로 절반 반토막이.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개미 투자자는 날려버려. 올라갈 때 이게 소위 말하는 상추 잡는다 그러죠. 상추 잡은 투자자들은 돈을 절반을 날리는 게 돼서 우리가 이제 범죄 얘기를 할 때 누구 때리고 뭐 술 먹고 때리고 그다음에 이 막 이런 범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큰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 이건 이 피해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가 조작은 그리고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중한 범죄라고 봐야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실제 주가 조작 실정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하는 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 수장님이 보기에는 금감원에서 그 정도로 나온다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경찰이 내사당계에서 종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2013년에 내사를 종결했다는 거예요. 내사를 종결했는데 왜 경찰이 검찰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이 당시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을 때 내사를 했던 건데 아니었을 때 벌어진 일인 건데 확인을 해보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아니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 내사를 종결했는데 이때 왜 내사를 종결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수사를 개시한다면 지금 이 수사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최근에 그 표창창 수사라든지 뭐 이제 많이 해서 이제 수사 기법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예, 탈탈 터는 수사 기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과연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쩐주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으로 실익을 거뒀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집어넣었고 언제 팔았는지 모르지만 주식이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고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밝혀져서 알고 공모했다고 하면 같이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건데 이런 일을 검사들이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부정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김건희 씨를 저희가 시민들이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혐의로 이거 아직 검찰에 아무도 고발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할 사람 겁나서 오늘 보도가 됐으니까 오늘 겁나서 이거 검찰총장이 윤석열인데 자기 김건희를 검찰에 고발할 깡은 개국본밖에 없거든. 저희가 조만간 김건희 씨, 아니 좀 무섭긴 한데 그냥 갑시다. 예, 우리 개국본에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서 김건희 씨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검찰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범죄 혐의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코링크 EP 사모펀드 조작이나 뭐,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 털듯이, 정말 검찰이 표창장 갖고, 뭐, 도장이 뭐 어떻게 됐니, 이것까지 털었는데, 지금, 과연 윤석열 총장이 조국 가족처럼 이 사건을 털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도 당연히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할 때 저희가 국민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있어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사검증팀에서 모든 성품과 성향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에 관해서 권은희 당시의 경찰이 국회에서 몇십 대 일로 제가 알기로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 그 결과로 당시 한겨레신문에서 주는 이영희 상을 수상했어요. 네네. 그 진행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권은희가 그때 떴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그 국정감사 현장에서 실제 외압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박근혜 국정농단 정보에다 그 정도로 생방송에서 증언한 정도의 결기라면 이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아 그래도 국정농단으로 물러난 탄핵정부의 그
중심에서 국회에서 그 정도 한 그 공이 가장 컸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된 거고.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은 이제 세력과 조직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검찰 체제가 적게는 3개월, 길게 보면 5개월 동안 이렇게 100건이 넘도록 영장수사와 역시 수십 명의 검사들 턴 이유는 막다른 길로 모인 거예요. 몰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정도로 어쩔 수 없다. 왜?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니까 턴다는 거를 내면서 실력을 보인 거예요, 그냥. 저 조폭들이 이제 마지막에 몰리면 모든 뭐 1대1이고 얌전하게 안 싸우고 모든 가장 비열한 수법 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쳤다가 뭐 약도 먹였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70년 동안 수사할 거 안 하고 수사 안 할 거 하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마지막 최후 보루를 바로 조국이라는 이 검찰개혁 논자가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한 줄도 알고 더러운 것도 알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재량에서 벗어난 것도 알고 정도도 너무 벗어난 거 알면서 그냥 턴 거예요. 이거는 털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엮여서 70년 동안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우리 갈 때까지 몰아본 사람이라 국민에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가진 사람 편이고 민주당이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찰을 건들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선보인 게 지난 3개월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안 하죠. 왜? 나경원 10번 고발했는데 고소고발했는데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잖아요. 아니 나경원도 수사 안 들어가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혹은 검찰총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검찰총장이 이걸 한다? 왜냐하면 올해 7월 달에 공수처가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이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데 이제 혐의를 잘 입증을 해가야죠. 현직 검찰총장의 와이프니까 이거는 어설프게 고발하면 안 되고요. 주가 주식 전문가를 제가 상의를 해서 이게 단순히 주가 조작이 아니라 윤석열이 알고 있었냐 없었냐를 그렇죠. 우리도 정경심 교수 털듯이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냐 없었냐 갖고 엄청나게 지금 했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2010년에서 11년 1년간 벌어진 일인 거고 이 당시에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윤석열 총장하고 만나던 시기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2013년에 내사를 했는데 종결을 했는데 종결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잘난 우리 언론이 그 경찰 출입이랑 검찰 출입이 이 정도는 털겠지. 예. 이 정도 나오면 안 털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도 털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무슨 외압에 의해서 종결을 한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럼 그 사정을 살펴봐야 되고 외압이 있었으면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냥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뭐 이래저래해서 덮었다는데 이래저래해서 덮었을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야 뭐 그런 거 하냐 그냥 놔둬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튼 그건 놔두고. 그다음 검찰총장이 된 이후로도. 이 부인이 권 회장하고 계속 거래를 하거든요. 예, 다른 금전 거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 사채, 그러니까 사채를 했는데 예, 예. 어떤 특정 가격에 할 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사채로 샀는데 그때 그 주당 500원에 도이치 모터스도 1,500원에 사는 주식을 500원에 사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권 회장이 혹시 검찰로부터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득을 노리고 했다면 일종의 뇌물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회사니까 배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그렇죠. 팔 수 있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걸려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그 언론이 파헤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경찰도 어쨌거나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들 것인데 문제는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거부를 하면 경찰이 들이받고 거부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에 고발들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원래 우리는 이 개국본이라는 단체는 최대한 귀찮게 하는 거야. 수사를 하든 안 하든 최대한 끝까지 물고 늘어져갖고 어떻게든지 경찰에서 일단 1차 수사 종결권이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이 사건 가져갈 수도 있죠. 지금 아무리 검경수사권 분리가 되더라도 검찰이 야 그 사건 갖고 와. 그럼 현재도 갖고 가려면 갖고 가죠. 이거는 좀. 그리고 이제 친인척과 관련, 그러니까 즉, 배우자와 관련된 것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그럴 경우에 공수처에서 가져가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뭐,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조국 교수 가족을 털었던 기계를 생각하면 예. 특수부 대단해요. 예. 그 정도 어. 수준으로 해줘야죠. 어. 어떻게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제 여론의 압력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 10분의 1 정도만 투입하면 그렇죠.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책창장 뒤질라고 네. 수백 명의 수사관과 검찰들이 투입된 거 이거는 많이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 계좌거래 그거 영장 네, 청구해서 네. 돈 오간 것 그리고 작전 세력 거기도 그 거래를 알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거기 수배해서 증인 받고. 그러면 주가 조작 원래 예, 10분의 1들이 있어요 팀들이. 그럼 도이치 파이낸셜의 그 주식을 처음 가질 때부터 5대 주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가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싸게 거기에만 넘겼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미래에셋도 1,000원에 사간 주식을 여기 이제 8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뭐 불려가면.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근데 누가 물어볼 것인지 경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가만 보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이나 도이치뱅크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특검 사안이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 같아요. 예, 5대 주주네. 5대 주주. 4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5대 주주라는 예. 거는 그 김건희 씨도 예. 엄청난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가를 뻥튀기 해야만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뻥튀기고 자시고 500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액면가 500원인데 500원에 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놔도 그러니까 현재로는 비상장 주식인가 알 수 없지만 도이치 모터스 1,500원에 사간 주식을 500원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이치 모터스가 1,500원에 사는 순간 이 사람이 2억을 투자해서 40만 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500원에. 그런데 1,500원에 사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이건 2억에서 6억으로 가치가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시장으로 상장이 되고 시장에 나와서 얼마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건 현재 오른 것만으로 해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4억의 차익이 지금 실현되진 않았지만 생겼기 때문에 그 실현되지 않은 차익 갖고 지금 누가 시비 걸었던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부인 게이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건 김건희 게이트 아니면 윤석열 부인 게이트로 우리가 좀 여론화 시켜갖고 굉장히 큰 검찰과 언론사와 증권사와 뭐 이거는 한두 군데가 연결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특혜를 입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분명히 이건 내부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와 언론사는 그 뉴스타파 취재하니까 자기들은 주가 조작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관례상으로 했다는 건데 그놈의 관례 참 좋아하죠. 예, 이거 다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검찰총장 부인 게이트로 우리가 좀 뭐라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예, 요 조작을 할 때는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지 전. 그러나 2년 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 이후에도 도이치 이후에도 권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윤석열 총장의 동거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한 건 당연히 알 것이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스폰서도 했고 그다음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을 사는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용어로 합시다. 그냥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 얼마나 편해. 그냥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 뭐 김건희 어렵잖아. 그냥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 해갖고 졸라 지랄지랄 해. 그래갖고 막 고소고발하고. 예? 죄송합니다. 이 총장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마누라 예, 방송에 아니야. 지를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게이트가 영어로 이렇게 GAT이잖아. 네. 그 윤석열 마누라 네. 갓해. 네. 우리말로 읽으면 됩니다. 네. 갓해. 재밌어요. 네. 이거 웃깁니다. 나중에. 아유 오늘 아주. 성대모사 안 하고 웃겨보긴 처음이네 태어나서. 아 노정현 선배님. 윤석열 마누라 갓해. 네. 게이트. 네. 갓해를 읽어주세요. 아, 예. 게이트를 영어로 여러분들. 갓해. 예, 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까. 막 웃고 난리잖아 지금 저희. 갓 GAT. 갓해. 윤석열 마누라 갓해. 근데 웃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장모님도 지금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사기를 중심으로 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검찰에서. 아니, 피해자도 고소고발한 당사자 중에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고발한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꼭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아, 그렇군요. 뭐 피해자 당사자도. 예, 예, 이제 걸려있는 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아는 건 2019년 10월에도 한번 보도가 됐죠. 그런 걸로 이제 고소고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
지금 뉴스타파 오늘 보도가 됐고 검찰이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보통 이제 최초 인지로부터 3개월 안에 문제를 털어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그 김성희 소장님이 지금 인지한 지 3개월 안에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법에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례예요. 예, 관례죠. 예, 관례. 그래서 나경원은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관례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여론전화를 해야지. 예. 강제로 바꿔야 돼요. 행정법으로라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추 장관하고 윤석열이 붙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은 모든 게 검찰의 재량에 맡겨라고 추 장관으로서는 그동안 재량에 맡겨서 70년 동안 맡겨놨더니 선택적 수사를 했잖아요. 예.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했다는 거를 지금 국민들 그래서 6개월 동안 촛불 들어서 이 정도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그, 하나, 뭐, 여담인데, 이 당시에, 이거 이제 청문회 당시에 최이배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었어요. 당시에 바른미래당. 예, 예. 그 당시에 윤석열. 예, 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을 털었고, 뉴스타파가 기억나시지만 청문회 때 윤석열 의혹 관련돼서 털었다가 이제 막 한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생각하면 그거 보호하려고 우리 막, 어우, 챙겨 죽겠어.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뉴스타파 그때부터 이제 이를 악물고 지금 준비해서 이번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최이배 의원은 그때 그거 털어서 아무 상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번 그, 이 패스트 트랙, 이 방해 난동 사건 때 최이배 감금권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예, 혼자서 그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왜 심각하냐면요. 진짜 경제사범, 아까 우리 김준성 소장님 말씀은 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경제사범 약하게 처벌하는 나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미국은 진짜 어떻게 막 몇백 년 때리고 무기징역 때리고 네. 왜냐면 진짜 아까 뭐 한 사람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는 것보다 이건 한 가족과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이거는 가정이 망하는 그리고 숫자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갖고 피해를 입는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가 좀 이거 고소 고발은요 할 거예요. 할 건데 다행히 우리가 마침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예요. 참여연대 막 이런 분들은 좀 저희보다 수준이 높아요. 우리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수준이 조금 낮지만 막해. 아니야 말어. 우리는 고소 고발 다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막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저희가 법률적 자문과 저희 또 법률팀이 있어요. 변호사들 훌륭하죠 우리. 저희 법률팀들이 여러분들 진짜 간판 없는 변호사 한 다섯 명 있고요. 눈물 흘리는 변호사들 있고. 간판 있는 변호사들도 한 다섯 명. 대단한 법률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뭐 주가 정정, 뭐 내부 정보 이용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개 먹어갖고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플러스 게이트로 저희가 증권사도 저희가 한 번에 다 진짜로 착수하겠습니다. 아. 최성애 저희가 9월 달에 고발했는데요. 아직도 수사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고발인인데요. 아직도 검찰에서 부르지 않고 최근에 고영권이가 말도 안 되는 배당을 고영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고영권이가 지방으로 전출 나갔다고 그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띵. 왔어요. 예. 그 전에 답장을 했어요. 안 보는 답장이겠지만 안 가. 한 말로. 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대충 모르겠어요. 찍어보세요. 아까 5천이니까 7천. 예, 1만 명을 훨씬 돌파해갖고, 대낮에 네.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외구 3종 있죠? 조중동, 그, 외구 낮 종평보다도 훨씬 시청률이 높고, YTN도 저희가 앞선다라고. 어쨌든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아, 이렇게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실시간 만 명 이상. 시사타파는 만 명이 넘었대요. 만인에게 평등이 네, 어쨌든 우리 인테리어도, 지금 채팅창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US, 네, 우리 정다정님 하고 여러분들 인테리어도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 광고만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저희가 드디어, ARS 개혁국민운동본부 월, 회비 납부 ARS 계좌가 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1877. 저희가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0523. 0523. 네, 저희가 1877 0523. 5월 23일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그 아직은 안 되는데 저희가 1877 0523이라는 번호를 저희가 일단 선택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개혁국민운동본부 5월 1만 원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정현 선배님 혹시 개인 유튜브나 그런 거 하세요? 개인은 제가 예정은 없으세요? 안 하고 그냥 본인 피아 시간. 네. 어디 요즘 고정으로 7월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 검색하시면 다 알고요. 아, 제가 검색 안 하니까 그래요. 그냥 노정을 치시면 나오고 주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풀려난 지 저도 이제 한 2년 넘었는데 제 실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아, 공중파 전국 방송은 못 나가고 있고 네네. 대전 세종 충남의 노정열의 시시각각이라고 1시간짜리 시사 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건 일요일 아침 8시 9시 대전 세종 충남 분들이 그렇죠, 보시고 그렇죠. 일요일 날 8시 9시에는 대전 충남 분들이 노정열의 시시각각을 보시고 TBS 프로 하나 제가. TBS는 네. 라디오 프로 같은데 4년째 아까 말한 네. 제가 박근혜 국정농단 진행을 못했던 네네네. 그 방송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TBS가 미디어 재단으로 법인화되면서 조금 분위기 일수한다고 아, 저처럼 가성비 좋은 사람도 조금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처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무한테도 우리 아이프도 모르는데 개편하는 거구나. 개편을 막 많이 해서 뭐 제가 또 만 4년 했으니까 오래 했죠. 한 방송을. 네. 그래서 어제 막 TBS에서 나한테 전화 오는구나. 뭐 하라고? 아, 농담이에요. 뭐, TV에서 망할 일 있습니까? 에? 근데 뭐, TBS 피자, 기자 PD 리포터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나쁜 예, 뜻은 아니고. 예. 예. 저 불렀다가 그 TBS 국정감사 끌려다가요. 국정조사. 예. 그런 일 전혀. 김호준, 이종원, 양대체제. 예, 저희 뭐, 제가 막말을 해서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박지현 의원이랑 이제 박점치라고. 네네. 뉴스탑, 아. 서울신문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서울신문은 정부 지분이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서울신문 외압 넣었다고 작년 초에 뉴스를 터뜨렸는데 그건 아니고 지분 관계상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노동조합이 있고 지금 신문사 사장님이 누구냐면 고광헌이라는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민주화운동 언론운동 하시고 한겨레신문 사장 하시고 다시 또 주주총회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서울신문 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문이 과거에는 또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엄청난 보수 언론이 됐죠. 네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서울신문의 고강원 사장이 오고 이러면서 많이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도 예전처럼 권위주의적으로 독재자가 하듯이 사장이 까라면 까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장이 뭐라 그래도 또 노동조합과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고강원 선배랑 예전부터 시민운동할 때부터 안면이 있어서 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랑 하면서 제가 완전히 내키진 않았어요.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에서 떠나신 분이고 그러나 이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지난 전국에서 1+4 4+4 체제를 봤을 때는 민주당이 150석을 넘게 과반수를 완전히 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4개 중간에 있는 단체와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수긍할 때 수긍하다가도 가끔 특히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좋고 추미애 장관도 잘하고 있다가 양시양비론 쪽으로 가세요. 그럼 제가 그건 아니다. 그건 양시양비론 될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제 또 각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이제 정치 구단으로서 노예한 면을 보인다면 저는 이제 촛불 사회를 봤던 또 우리 이종원 총수만큼 안 하지만 저도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이박을 땐 들이박으니까 저 여러분, 다혈질이라고요? 내가 아니, 다혈질이지. 저 부드러운 남자.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근데 남들은 저으로 개또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그 노종혁 선배님 중요한 거는요. 그 TBS에도 여기 고정되셨잖아요. 더 커요. 예, 시사타파 낮에 2시 3시 정치 클리핑 고정은요. 아직 37만 밖에 줄이 서 있어요. 야 거기 나 좀 출연하면 안 돼? 아이 여기 너무 그 아무나 출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치 클리핑 지금 실시간 만 명 찍고 있는데 우리 김성애 선생님 오른손이 구독자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아 이제 4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 한번 해주십시오. 뭐 오른손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콘텐츠 이번 주에 새로 올라가는데 곧 준비해서 새롭게 좀 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그 컨텐츠가 좀 막 바쁘셔갖고 많이 못 올라가신 거예요? 네, 최근에 좀 소홀히 했더니 맞다 맞고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야죠. 올은 소리 오에다가 리을 히읗 올은 소리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요. 올은 소리. 네, 김성애 소장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아이씨,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윤석열 장모, 그리고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마누라 게이트라고 저희는,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라고. 마누라 같애. 예, 마누라 같애. GATE. 예, 저희가 명칭을 오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법무팀과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싹 다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해. 그럼. 잃을 게 없어. 네. 그다음 지금 민주당만 빼고 이거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민주당만 빼고라는 경향신문에 칼럼을 올렸던 임미리 씨가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자꾸 이 여자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지 우리 김성회 소장님 왜 이럽니까 이 여자? 이 여자? 이분? 일단 정당은요. 네. 그러니까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동네에 가서 유권자들을 만나잖아요. 네. 유권자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련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되고 네. 이번에 이 문제 관련돼서 남인순 최고위원이 오늘 이제 유감의 뜻을 최고위원회에서 표명을 했는데 그거는 뭐, 또 왜 그러신 거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남인순 의원의 지역구가 이제 송파잖아요. 강동 송파지 송파죠. 송파인데 송파에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럼 동네 가면 그런 욕을 먹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남인순 왜 그런 얘기 하냐는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뤄가는 건데 그러니까 남인순 의원은 동네 가서 얘기 듣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산의 그 김혜영. 예, 김혜영 최고위원도 조국 장관 예, 뭐 관련된 데서도 조국 장관 때도 그렇고 좀 아픈 소리 쓴 소리도 하는데 야 저거 왜 저러냐 그런데 부산이 동네 보수적이니까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넓어지려면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있는 동네에 국회의원은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아닌 사람도 좀 세게 얘기하고 이게 좀 서로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다 다물면 당이 너무 한 목소리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임미리 씨 같은 경우는 임미리 씨도 임미리 씨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 그 학생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학생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회과학 서적만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 있어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건데 95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네. 조순 후보가 나왔고 뭐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학생회에서 그럼 조순 후보를 민주당이지만 밀어주자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순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책만 보는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이 투표를 기권을 해야 된다. 이 자본가들이 하는 정치 노름인데 우리가 거기 뭐하러 끼냐 기권을 했는데 야 네가 투표하러 안 가면 네가 기권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다가 기권이라고 칸을 치고 거기다 도장 찍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냐 하면 몇 명이나 그걸 따라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공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이런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부동산 뭐 등등 잘못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데 자유한국당 아예 말 섞기가 싫으니까 민주당 욕하면 좀 쿨해 보이니까. 그런데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얘기하니까 그게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도 뭐 민주당만 빼고 이런데 사실 현실로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을 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외부 세상도 이제. 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9년 동안 행복들 하셨습니까? 저 뭐 그때보다 지금 나니까 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민주당을 고쳐갈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너도 싫고 쟤도 싫으니까 그럼 정의당이 컸으면 좋겠다. 아, 전 뭐 정의당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 진짜 지금 집권할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냐고 안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런 차원인데 그렇다고 그럼 임미리 씨가 그러면 정의당 편이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편 같아요. 절대로 안철수 편 아닙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안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예, 안철수 같아요. 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치 혐오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안철수 편 같다고 얘기했냐면요. 경향신문이라는 저 우리가 그래도 한겨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겨레나 경향의 어떤 칼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식 있는 분들이 그 신문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문 제목이 민주당만 빼자라는 것은 적어도 한겨레를 보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분들이라서 스스로들이 찾아보는 신문인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민주당은 빼자라고 하면 마침 희한하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철수가 귀국한 이후에 느닷없이 민주당은 빼자는 것은 찰스 이미 2013년에 안철수와 어떤 그 관계도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쳐다보니까 이거는 싱크탱크 내일에 들어가 그렇죠. 있었고 내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안철수가 귀국과 동시에 민주당만 빼자라고 하면 안철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예. 이 임미리 씨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 고소를 취소해더라도 저희 개국본이 또 임미리 씨에 고발하겠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 예. 예. 개혁국민운동본에서 제가 예. 고발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 정도는 SNS에 이렇게 올리는데 네. 이 임미리 씨가 경향신문에 쓴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서 썼더니 지금 1,540개 됐어요. 저는 SNS를 안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저도 욕을 먹었고. 네, 저는 임미리 씨는 어제와 내일은 오늘은 생각 안 하고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의 싱크탱크인 내일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중요합니다. 일단 네네. 어제를 잘 파악해서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그냥 잘 옵니다. 그렇죠. 오늘을 준비하고. 예. 네. 근데 어제도 무시하고 오늘도 막 살면 내일이 암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고서 독립도 못하고 3년 동안 미국 군정부로 식민지와 똑같이 또 3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 출범하고 98년 IMF 출범할 때까지 50년이에요. 맞네요. 48년부터 98년. 예, 딱 50년이네. 딱 50년이네. 그리고 중간에 민주정부 10년 해봤더니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무튼 747 비행기에 속아서 MB라는 시대의 천하의 사기꾼한테 네. 속아서 네. 그다음에 500만 표 차이 넘게 네. 9년 반 거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세끼 이어서 당년 들어오고 예, 보수라 쓰고 수구가 핵심인 본질인 정부가 59년 반 했어요. 네네. 그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딱 10년.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2년 9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59년 반에서 12년 반 빼면 47년 더 해야 돼요. 기울어준 운동장은. 무슨 궤변이냐 그러길래 제가 궤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가 크고 국민들 수준이 높아진 걸 감안하면 반으로 깎자. 47년에 반으로 깎으면 23년을 더 해준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따지고 누가 경제를 잘했느니 안보를 따져야지. 지금 이거는요. 이 사람 역사 교수라는 사람이 역사 의식이 너무 없어요.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걸어온 길. 그 IMF 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살하고 대한민국 거의 반값으로 하락한 그 역사를 알면서 그 다음에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이에요. 98년 때 성동을인가 어디에 네. CEO들을 출마 이거는요. 그 후에 뭐 창조한국당이니 뭐 안철수니 손학규 따라갈 수 있다 손 쳐도 학교 다닐 때 운동도 좀 했다. 학교 다닐 때 운동한 사람이 잘해보려고 한나라당으로 입후보를 한다? 헬스 하셨나 보죠.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그 당시는 사실 광주 학살당 수준이었죠. 그 당시 학살자들이 여전히 정치로 남아있던 저분이 시절이요. 그 시절에 만약에 운동을 했다 그러면 전두환과 맞섰던 사람일 텐데 연세가 그런 걸 봐놓고도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혹시 당선될 것 같으면 헬스장에서 운동하신 분이에요. 헬스 운동. 네. 기회주의의 아주 전형이고요. 또 가장 비겁한 게 지금 다시 사과라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후안무치한 짓이고 뻔뻔해요. 그냥 자중자에 해야 돼. 그렇죠. 본인이 검색어 1등하고 그러니까 막 뜨는 이 관종과 노이즈 마케팅에 들떴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교수고 연구했고 학자라는 사람이 싱크탱크에 이름만 빌려줬어요? 이거요. 일제시대 때 식민지 부역한 사람들이 항상 그만하거든요. 나 가담 적극적으로 안 했어. 어쩌다 보니 이름만 올라갔어요. 그 수법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름 올리라. 아니, 그거 이름 올리지 마. 그랬어야죠. 보통은 그러죠. 예. 그건 비겁한 변명을 했고. 학자가 정치단체에 꼭 이름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예. 저희는 무슨 저기서 전화 와요. 노정열 씨. 뭐 세월호 진상규명 당연합니다. 제가
시간 되면 사회도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올려야지 이름만 올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정도의 식견으로 쓴 글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다 읽어봤지만 그래서 지금 1541건 된 게 이거예요. 빼려면 이런 걸 빼라. 세월호와 메르스 못 구한 당은 빼자. 봉준호 감독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나서 지금 와서 봉준호 파리하려는 정당은 빼자. 그죠? 또 최순실한테 노란한 당은 빼자. 요 당은 빼야 돼요. 적어도 뭐 그런 것보다 직접적으로 그냥 민주당만 찍자. 민주당만 빼자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만 찍자 이렇게 예, 떠들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개국보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 문제인데 저는 검찰 고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건 그러니까 이 검찰에 고발해서 인민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반대. 예, 반대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시민이 그러니까 시민이 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인데 검찰의 힘을 그 실어줄 이유가 일단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생각엔 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예요. 뭐냐하면 선관위가 도대체 선관위는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놈들인데 이제 아주 상전처럼 그래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가 너무 심해져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이제 한 시간 뒤 방송에 나오신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청에서 이 사무실 다음 사무실 가서 악수했다고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정치 머리 꼭대기 올라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를 다 정해주는 나라는 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근데 이제 저렇게는 돼야지. 언론이 나는 어느 세력을 지지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안 하면서 중립인 척하면서 안철수 편 들고 중립인 척하면서 자한당 편 드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검찰하고 선관위에 다 넘겨줄 거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선관위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막는 방향으로 예. 좀 같이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다혈질이니까 제가 좀 뭐 무조건 고발 이러면 좀 자자를 예, 우리 아주 좋은 브레인들. 예, 일단은 임미리 씨 고발은 잠깐 예, 다시 예, 귀는 얇아요. 귀가 얇아서 잠깐 수도발하니까 그러면 약간 선관위랑 같이 조지는 걸로 예, 어떻게 예. 미리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노정현 선배님이랑 저희가 그 광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사석에서 어떤 그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정말 정치적인 오랫동안 사실 원조 노사모거든요. 네네. 그쪽부터 일을 하셨다서 그랬는지 자네 정치할 마음 없나? 선거철도 했다. 내가 네 선배다. 아니 선거철 임미리 씨한테 지나친 관심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 아까워. 네, 그다음에 네. 뭐 진중권 씨나 권경애 씨가 네. 아까 우리 김 수사님 말씀대로 중간에 있는 국민들에게 현 정부 비판하니까 되게 독립적인 것 같고 그리고 쿨한 것 같고 그러지만 네. 우리나라 역사 해방 이후의 역사 그 전도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 네. 역사를 보면 지금 말한 대로 사법부에 있는 양승태 감옥에 갔다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촛불의 힘이었고요. 지금 아까 말한 안태근? 안태근 이름도 예, 안태근. 그다음에 성취해. 성창을 비롯한 예, 안태근 이런 것들 풀려 나왔고 지금 말한 선관위 보면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할 시간이 아직도 20, 30년 더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요. 저쪽 후한 무치한 70년 동안 나라 막은 60년 동안 나라 말아먹은 수국 기득권 반동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 건전하게 비정규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방법론적으로 테크닉만 얘기해. 방향이나 정책 목표는 얘기하지 마. 우리 갈 길 너무 많아. 그리고 문재인 5년은 택도 없어. 이게 지금 이제 행정고시를 보신 뭐 합격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향수 출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년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무관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과장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 한지로 몰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짜지고 그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한테 충성한 사람들이 지금 다 국장 실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라는 게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내보내고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쓰니까 말은 내라고 대답하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진짜 관료 조직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30년 잡아서 이 서기관부터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과장 국장을 올라가는 이 20년 동안 올바른 인재들을 정부에서 키우는 시간이 있어야 겨우 나라가
예, 중심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세 빼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니, 이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은 이렇게 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관료 조직이 움직이지 네.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관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5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게 관료 조직 움직이는 거 너무나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뭐냐? 저 당이 또 집권한다는 확신을 준 거죠. 관료 조직은 말 안 해도 움직입니다. 근데 계속 분위기가 이제는 정권 교체가 되면 왜? 민주정권들은 보복을 하지 않지만 저 외구들은 자기네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을 위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게는 관료 조직에게는 노태강 씨나 분명히 맞아요. 보복 한직으로 하고 보복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 조직들이 민주정권 들어오면 네. 몸살이는 경향이 그래서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갇히면 안 돼. 그래요. 자,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갇히면 안 됩니다. 왜? 거대하고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거대하게 살아있고 지금도 탄핵을 당했는데도 3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한 2, 3% 나와야 돼요. 네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50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시청자가 무려 11,000명을 찍었습니다. 아, 낮에. 고맙습니다. 실망. 11,000명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 알아본 게 윤석열 아내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너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뉴스타파 보세요 뉴스타파 뉴스타파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시사타파 뉴스타파 보면 네, 그 다음에 조국 가족처럼 털 것이냐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걔는 안 털 것이다 안 라고 해서 이거는 명칭이 중요하다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이거지가 아니라 김건희 건희라는 이름이 그렇게 별로 좋은 이름 같진 않아요 네. 한 놈은 누워있고 이름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고소당하겠다 네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인밀이 그럼 남는 장사는 제가 볼 때는 찰스 이거는 그냥 입에서 헛소리가 나온 거고요 예,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외구들 물갈이가 죄송합니다 예, 이게 봐 그래도 보수 물갈이가 공천 물갈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개성태나 아니 저 김성태나 누가 자꾸 개성태라고 써 죄송합니다. 남태평이죠. 예, 김성태 의원도 예,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윤갑 씨나 또 누구죠? 정윤갑. 예, 정갑.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의도가 예, 있어. 아니에요, 시청자들 거. 정갑인 씨나 가장한 유기준. 예, 친박의 유기준은 호가 친박입니다. 예, 박근혜 씨의 오른팔이었고 장관까지 했었죠. 예, 지금 TK 지역에 여러분들 지금 공천 물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외구들이? 다급하니까요. 수도권이 이렇게 해서 멸망되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한 거고 사람의 마음이 정치가 결코 만만치 않고 자유한국당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만판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되고 물갈을 잡고 해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이고 싶어하는 상태고 다르죠 외부들이니까 네. 네 친한파지 않습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렇죠. 본인 친한파라고 말씀하셨죠 친한파 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 사람끼리 어디 친한파 어디 있어 그렇죠 난 네. 내가 그럼 나도 친일파할래 그러니까 그런 친한파인데 여튼 그렇게 해서 다급한 마음에 물갈이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들이 이 점을 부각을 하면서 민주당은 왜 물갈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해서 하는 거라서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없는 것은 잡음이 있을 일이 없어서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갈이라는 것도 초선은 40%인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그 예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뭐 예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초선 뭐 이제 자유한국당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더 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단수공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경선으로 추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되고 또 내부에서 또 승진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화가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정열 선배님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어우 역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을 그냥 넘기신 것 만천 최고 찍었어요. 예. 사실 이제 종원이라고 하고 방송이라 방송 괜찮아요, 형님. 너무 고마운 게 제가 노면 라디오 그다음에 여의도 라디오 21 그다음에 뭐 국민 TV 갔는데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독립방송에서 분장한 게 처음이에요. 머리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네, 저희 최고예요. 네. 아,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우리 개혁국민운동 본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네. 우리 시사타파 이종원 PD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네. 이 힘으로, 친일 자한당, 또 정치검찰, 기레기, 삼자 동맹을 지난 가을에 우리가 뚜렷이 봤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힘으로. 그리고 정말 잘 된 게 봉준호 감독 쟤네가 꺼내줘서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블랙리스트 9년 반 있었던 얘기. 아, 그 얘기. 예. 문화예술, 체육 잘 되려면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이 그리고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있어야 문화예술 스포츠가 융성한다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 조합 좋다. 정치, 사회, 문화 막 좋아서. 예. 김성현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뭐 저는 할 얘기 다 해서 3시니까 네. 방송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다음 여러분들 3시 10분부터는 언론 알아야 바꾼다. 예,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민언연의 김유진 이사님이 오늘 제목은요 조선일보가 왜 탄핵 기사를 자꾸 날리나 그 이면에 조선일보가 탄핵 기사를 자꾸 쓰는 이면의 내용을 예, 가장 우리 국민 누나 최민희 씨 억울한 누나 최민희 우리 전 의원님 그리고 김유진 이사님 김남국 변호사와 여러분들 방송 끄지 마시고요. 예, 만명 유주지 저는 만명 이하는 방송 안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뤘던 윤석열 총장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김건희 게이트 그리고 제가 임미리 교수 얘기는요. 그냥 경향신문 사망 그냥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독해지십시오. 저희 우리 민주진영 굉장히 사실상 위기입니다. 어제 김남국 변호사님의 옆에서 너무 절박한 울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주진영 이번에 4.15 총선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임미리 교수 같은 애들 말보다는 민주당만 찍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국민이 이끄는 밭을 가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2부 언론 알아야 바꾼다 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